안녕하세요. 모두 준비되셨죠? 여기서부터 그려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분이 좋아지는 푸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 푸른 하늘과 호수를 그려볼게요. 슥슥 편하게 그려주세요. 참 쉽죠? 오늘 우리 동네 하늘이 참 좋아서 하늘이 잘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히 하늘이 그려졌어요. 저 멀리 나무들도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부터는 나이프로 거칠게 질감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참 쉽죠? 갑자기 캔버스가 쓰러져도 놀라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꼭 인생 같아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붙들기 시간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볼게요. 나이프의 결을 살려줄게요. 그림이 참 쉬워집니다. 자, 이제 녹지 않은 눈을 그려볼게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눈이 쌓여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좋습니다. 중간 사이즈 붓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살려주세요. 마치 살아있는 듯이요. 자, 이제부터는 호수의 물결을 표현할게요. 물줄기 하나하나를 만들어줄게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잔잔한 호수결을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단조롭지 않게 물의 흐름대로 덧칠해주세요. 오늘 그림은 제 아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다리가 좀 아프네요. 아무래도 의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즐겁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수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커다란 나무를 이런 식으로 좀 더 밝은 컬러로 덧칠하세요. 이렇게. 나뭇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이 살아나고 있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라면 손도 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참 쉽죠? 아주 좋습니다. 한 시간 만에 그림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쉽죠? 그림이 다 됐으니까 서명을 하겠습니다. 다크 그레이로 재빨리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즐겁게 그리셨습니까?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시간 만에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얼굴은 엉망이 되었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이거